아, 바다 좋다. 와, 여기 풀도 있네, 여러분들. 풀도 있고, 바다도 있고, 내 차도 있고. 와, 너무 좋다. 와, 신기하게 이런 꽃도 있네. 와, 이런 꽃도 있어. 이꽃 뭐지, 이름이? 아름다운데? 바다에 이런 꽃이 있다니 참 신기해. 여러분들, 와, 이거 아시죠, 이거? 이거 그 거북손. 와, 거북손이다. 여러분, 거북손 먹자. 따서 이거 끓여 먹어야 되는 건가? 한번. 맛있다. 뭐 하다 보니까 4시 반 돼버렸죠? 오늘은 침안 맞았어요? 그래, 프로그램. 어떤 선생님 안 들어가네. 그거 만들려면. 뭘 만들어? 꽃 만들고, 팩 틀려고, 그릇 떨, 그리 이쪽에. 맞아, 내일 5월 5일이구나. 응, 오늘 4일이네. 내일 빨간 날. 응. 내 어린이날인 게. 내일 난간 날, 모레 오러 갔다가. 내일 목요일. 내일 쉬었다 그냥 모레 금요일에 또 하루 갔다. 토요일 쉬고. 일요일에 쓰고. 엄마 어버이날이 8일 아니야, 5월 8일 아니야. 일요일인게. 5월 8일. 어버이날 5월 8일이네요. 일요일. 호박 잘 익었나 모르겠네요. 물랑물랑 잘 익었어. 물랑물랑해요, 호박. 아, 이거네. 그럼 자르면 엄마네 5월 6일날 카네이션 같은 거 만들 건가? 엄마 그 주간부에서 26일날. 5월 6일날. 왜냐면 5월 8일날 어버이날이니까 거기서 프로그램 중에서 카레이션 만들지 않을 건가? 나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, 주간보에서.
진짜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면 거기 엄마네 주간 보였어. 오늘 꽃도 두 개 만들었죠? 그 아줌가 그네. 저 돌려는 거 아줌 저 주사 아닌데. 꽃돌이 그 꽃이 선생한테 났다 그네. 그날 사줄 것 같은데 몰라주만은 오늘 그거 만들었죠.